기관이나 성 같은 기관이든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그 허브 기능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평생 학습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은 그런 활동을 서포트하는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그런 활동이 잘 일어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 쪽에서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런 움직이고 또 행정의 룰상 그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이쪽 평상시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갖는 만큼의 장기간 근무라든가 전문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평생 학습관이 그 센터 기능, 허브 기능을 거기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 행정 영역에서의 우리 평상학습과 과장님,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과원의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되는지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은경 교수님께서 이제 평생 학습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평생 학습관이 전문 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 실태를 보면은 직원들이 1년에도 10분씩 이렇게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원인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신분이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행정의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이 보수라든지 아니면 이 신분이 오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자주 이직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문성이 조금 약해지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갈 계획이냐면 우리 이제 그 평생학습원이라는 데서 어느 정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상록부 지역에는 평생학습관이 있고 단원부 지역에는 여성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상록부 지역의 상록평생학습관 단원부에는 단원평생학습관 그런 식으로 기구를 좀 변형해서 상록부 지역에는 상록부 평생학습센터로 되고 관이라고 됩니다. 거기서 지역별로에서 하나의 구청, 상록구청 지역의 시민들의 학습을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단원부 지역에는 여성 비전 센터는 과거에는 여성들만을 기록한 그런 학습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이제는 남녀가 공용으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향후에 우리가 상록평생학습관, 단원평생학습관 그래서 양쪽에서 컨트롤 타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전략사업실장님이신 박선정 박사님이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할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서 역할 정리도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저도 모든 기구들하고 분석을 해보면 허브 기능을 하는 곳은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영이 혹시 정답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평상시간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얼마 전에 여기 와 계시기 최영봉 팀장님 운영하는 은평구 평상학습관에서 평생학습관 과연 안녕들 하신지요라는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평생학습관 어떤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허브 기능을 잘 행정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커지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단위 프로그램들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허브 기능이나 컨트롤 타워 기능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허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기관들을 우리 기관을 경쟁 기관으로 보고 우리 프로그램 뺏어갔다고 보고 공관에서 민을 다 죽였다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평창학습 원이든 관이든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을 한다면 그것이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그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서 그 부분을 맡았을 때 그 부분들이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위탁사업을 하다가 지금 다시 지정을 돌린 이유도 대학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은 있지만 거기에 구심체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특성을 살펴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원이 그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허브 기능을 하고 그 구별이 있는 것을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뒀을 때 그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놓쳐서도 안 되고 지역의 특성화 사업이라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지역의 어떤 옆에 있는 민간기관의 프로그램을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가지 않고 또 하나의 구단위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간다면 되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저 원호동이라는데 노인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에 교육봉사를 16년 동안 하고 있는 라고 수락합니다. 저는 여기서 직생인데 질문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평생학습을 16년 해왔기 때문에 답도 안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마지막 설명 중에 열심히 여러분들이라는 건 평생학습의 학계에 계신 분, 행정을 하시는 분, 그리고 민에서 참가하시는 분 등등 해서 모든 분이 열심히 하는 불구하고 왜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가 하는 분들을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분들 우선 다섯 분 전부한테 던지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답을 그 문제에 대해서 하자면 재미가 없고 또 가봐야 별 이론 강사람한테 학습자한테 이론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다 안 되는데 왜 가서 시간을 없애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지금 과연 우리 평생학습이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학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문제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왜 그러냐. 이건 비단 평생학습 문제만 아니고 여러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이 생긴 지가 일천하죠.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평생학습을 공부하기가 일천합니다. 서구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 그러니까 행정가들이 평생학습을 내놓으라고 하면 부랴부랴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갔다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시하죠. 행정가는 박사가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 집행을 하시는 분 밑에 계신 분들 아무 거의 일을 결정할 권한이 없죠. 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문제는 이 학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정신없이 집행하는 행정별로 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더 우리 것을 연구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안산시민이 원하는 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찾아서 찾는 것이 바로 학대의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조사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행정에다 넘길 때 책임감 있게 내 학자로서 학생으로 취업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행정 쪽에서도
일하는 것은 과연 이 돈을 쓰면서, 엄청난 이 돈을 쓰면서 과연 효과적인가? 내 주변에서 내 돈을 쓰듯이 우리나라에 돈이 그리 많은 나라도 아닌데 그 돈을 이렇게 쓸 때 과연 이게 정책을 위하여, 평상수를 위하여 좋은 것인가? 효과가 좋은 것인가? 어느 정도인 것인가? 등등을 체크해 나가면서 행정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선 우리를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현 상황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앙산을 예를 들자면 앙산 시민이 원하고 앙산 시민이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서구권, 일본권 갔다가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엇갈리니까 시민들한테 회의당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많이 해봤으니까, 시행착오도 해봤으니까 좀 더 밀착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100가지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우선 다섯 분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씩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그러니까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막아졌죠. 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지금 문제는 프로그램이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안 온다는 말씀이신데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나요? 근데 온 사람들이 재미있다 없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 사람들. 근데 아까 제가 발표한 내용의 포인트는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A라는 어떤 딜리버리 기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재미있다고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받는 거예요. 개인차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는 어떤 딜리버리 방법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런 아까 우리가 노역 보고서에 말씀드렸죠. 또 다양한 계층의 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레벨 1, 레벨 2, 레벨 3에 니즈를 분석해서 그 니즈의 고민점을 찾고 어떤 안산 시만의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관이든 미니든 이렇게 디렉션을 주는 거죠. 왜 민청에서는 천명 차원의 어떤 그 전수 그 요구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관에서 주도해서 아마 3년씩 어떤 국정 단위별로 안산시민들이 이런 쪽으로 원한다, 저런 쪽으로 원한다 이런 피드백을 주셔도 그쪽으로 뭐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특성화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컨셉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의 예를 드려볼게요. 나 선생님 말씀도 맞고 근데 저희가 한번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회복지관에 나가서 평생학습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회복지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자신있게 아니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나 의미가 아직 없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내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나 사회복지관 가, 나 문화센터 가, 그거지 본인이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오류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하면서 현장에서 하나 반성했던 건 우리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까 나 선생님 말하고 같이 연결을 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학습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자면 우리는 고급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싶죠. 그런데 그 고급진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접근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던 조이 오브 러닝, 이 사람이 학습을 통해서 즐겁다고,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눈높이 학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들이 학습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또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지금 네 가지 생각했다가 두 가지만 생각나고 생각이 안 나서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기전센터에서 강좌가 96개, 96개 강좌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강좌가 44강좌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부터 그 접수를 시작했는데 대부분 한 강좌에
25명 정도 됩니다. 거의 새벽부터 와서 9시부터 8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평생 학습에 대한 열정적인 분들은 아주 그냥 새벽까지 와서 기다려서 꼭 그걸 그 강좌를 등록하겠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일정 그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강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정적인데, 그럼 과연 시민들이 선호하는 강좌가 뭘 겁니까? 그걸 고민해갖고 우리가 이제 그 조경 강좌라든지 드론 강좌 그런 걸 개발해서 한번 시행을 해봤더니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우리가 여성 비전트 센터에서 개발해서 하는 게 이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자동차를 운전만 하면서 앞으로만 갈 줄 알았지 자동차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그리고 그 저기 그 에코 드라이버의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간단한 그런 그 예방 조치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자동차 예절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 문화 도시를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개선해봤습니다. 그리고 손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 아니겠어요? 어른 시니어들이. 근데 시니어들이 이 스마트폰을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자녀하고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을 스마트 교실을 이번에 개설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 몸표기 운동이라든지 간단한 건강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방학 기간에 그걸 개설했는데요. 그냥 개설해서 올린 지 몇 분 내에 마감이 됐습니다. 25명 마감인데. 그렇게 이제 그 시민들의 학습에 대한 니즈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꾸준히 개발해가지고 하니까 그 아주 열정적으로 그냥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민들의 학습 니즈를 파악해서 향후에도 그렇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굉장히 날카롭고 우리 평생교육하는 사람들 모두가 고민하는 화두를 아주 정확하게 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조대현 선생님 보여주는 그 슬라이드 속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모두 다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또 보고 있고 이런 거 봤는데 어느 날 그 인문학의 열풍을 보면서 혹시 그런 현상하고도 좀 비슷하다. 굉장히 좀 이런 분야는 유행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왜 그 주민의 그 개개인의 삶과 밀착된 정말로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술은 별로 없는가 이런 부분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프로그램 기획자가 많을 텐데 그 프로그램의 기획에서 이제 아마 좀 더 민감하게 니즈를 파악하고 또 그것도 보편적 니즈뿐만 아니라 그룹별 니즈가 따로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하는 그런 기술들이 좀 더 늘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세월호 사건을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뭐 이런저런 걸 싹 겪는 중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평생학습은 정말 안산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대처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지역사회가 우리 특정 사람 그룹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나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내 친구가 만약에 그런 집에 가정이면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왜 평생학습에서 다루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아마 이제 우리의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자들의 아직 역량이 아직 그렇게 하이 퀄리티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좀 이런 걸 계기로 지역 문제라든가 개개인의 삶과 밀접한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까먹기 전에 평생 교육자들이, 기획자들이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존하는 업무, 정보들로 인해서 또 지금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들은 그런 걸 하고 싶어도 평생 교육자들이 못한다는 고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또 이제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평생 교육자들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의 제 의미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의미. 지금 저희는 여태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성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 도시는 프로그램 몇 개를 돌렸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만족도는 95%였고 이것이 성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들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학습을 하는 것은 기초, 1차, 그 당연한 거고요. 그 학습을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 사후관리, 그것을 어떻게 내 지역사회와 소통하느냐. 아까 제가 안산이 앞으로 배워서 남주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배운 걸로서 끝나서 나 좋았어, 저 문 열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배운 것을 내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내가 한 존재,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태까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심체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관은 다른 데와 다르게, 평생교육사는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게 학습을 1차 마친 사람들이 그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지역사회와 그것을 교류하고 그것을 환원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면 평생학습이 즐겁지 않아, 어떻게 그냥 배우고 아무것도 쓸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치 있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평생학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평생학습 도시로서 또 평생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기획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만 대상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포스트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평생학습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 분과 또 그걸 응답해 주신 우리 전은경 교수님, 박상기 실장님, 정청수 과장님, 육강심 회장님, 조대웅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